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4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했는데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임으로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후임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그리고 이종욱 여성가족부 장관 후임에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내정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총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개각 대상에 들어가지 않을까 전망했습니다만은 이번 개각 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 주로 원포인트 개각을 해왔던 문재인 대통령인데요. 1년 3개월 만에 큰 폭의 개각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요.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12월 4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포레나를 만나면 출근은 더 빠르게, 휴식은 광교산 숲세권에서 생활 인프라는 완벽하게,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에서 가장 앞선 일상으로 특별한 일상의 시작 포레나 하나포레나 수원장안 1644-5060 한화건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입학 지원에서 강의 수강까지 모바일 러닝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 대학교.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종근당 건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파주 센트럴 밸리 산업용지 완판 신화를 이어갈 상업, 주거, 지원용지 투자의 기회. 역세권 입지에 서울 문산 고속도로까지 남북 경협의 수혜지에서 프리미엄 투자의 중심지로 거듭날 파주 센트럴 밸리. 문의 1522-0844. 아직 한 달 남았다. 아저씨, 뭐가요? 르노 삼성자동차에 엄청난 혜택이. New QM6, XM3, SM6 차종별 놀라운 혜택에 12월 18일 전 조기 출고 시 추가 할인. 계약 후 3일 만에 빠른 출고까지. 차종별 조건 상의 지금 바로 가까운 전시장을 방문해보세요. 르노 삼성자동차. 12월 4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성공에 대해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진단해보는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슈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의성에서는 음주 차량이 캠핑 텐트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캠핑을 즐기는 분들이 더 많아졌는데요. 안전을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어떤 것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안동 캠핑 축제를 주최했던 농업의 서법인 연우의 김춘섭 대표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친 분들은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청취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입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측근인 이모 당대표 비서실 부실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예. 이모 부실장은 옵티머스의 복합기 임대료 지원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의 조사를 받던 중 아니었습니까? 예, 그랬었죠.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두 가지 결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스스로 이렇게 안타까운 선택을 했을까? 야당, 여당에서는 이게 뭐 검찰이 강압수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네. 야당은 애도를 표하면서도 그래도 진실은 밝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제 또 우려되는 것은 이러다 보면 옵티머스 관련된 수사가 좀 더 그 동력을 좀 잃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이제 피의자, 어쨌든 조사를 받던 참고인 신분에 계신 분이 스스로 이제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건은 여기서 종결이 되지만, 예. 옵티머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권의 로비 의혹, 이런 부분들은 수사가 계속돼야 될 걸로 보이지고요. 네. 뭐 지금 스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사가 아마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종료가. 다만 다른 이제 정치권 로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의 수사가 그 속도에서 약간 차질을 빚게 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요걸 어떻게 이제 처리하고 나갈 거냐 하는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예. 왜 스스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은 이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유서도 지금 발견이 안 된 것으로 알려지고 그렇죠. 있고요. 또 다른 타살의 정황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것 같고, 아마 이제 조사받고 2일 날이었죠. 2일 날 조사를 받다가 저녁 때 식사시간이 잠깐 나왔는데, 그리고 탱방이 묘연해져서 그 다음날 3일 날 아침에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왜 이랬을까라는 부분에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증거들이 없어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겠죠. 뭐 본인이 그 얘기하는 부분에 너무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검찰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수사에 받는 과정이 강합 적인 어떤 수사의 느낌을 받았거나 아니면 모욕적인 어떤 표현을 받았거나 이래서 뭐 스스로 또 목숨을 끊었을 수도 있고 이래서, 그러나 이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정적으로 어떤 것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왜냐하면 뭐 어떤 근거나 자료들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지금 밝혀진 게 없거든요. 예. 아마 경찰이 그 사망 원인에 대해 수사를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지금 뭐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상당히 좀 위험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낙연 대표로서도 이 같은 상황이 인간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이낙연 대표가 뭐 유가족에게 애도도 표하고 상당히 침통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하고 인연이 깊어요, 이분이. 예. 지금 현재 대표 비서실에 부실장을 하고 계신데, 이낙연 대표가 의원일 때도 보좌관을 하셨고요. 네. 또 도지사를 할 때도 정무특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가장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랫동안 지금 거리에서 보좌를 하던 분이 이런 일을 당했으니 당연히 뭐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안타까울 수밖에 없고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을 겁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애도를 표하면서도 이 문제를 정치쟁점할 수도 있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의혹이거든요. 이건 뭐 사실관계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옵티머스 관련된 회사에서 복합기를 사용 뭐 지원받았다거나 아니면 사무실 집기류를 지원받았다 이런 의혹이 있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그 이제 당 대표를 그만두시고 이제 대선 후보로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대표를 하시는 가운데도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지점은 분명히 있어 보인다. 물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정치쟁점화에서 이 문제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안 좋은 상황이다. 뭐 이렇게 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각 당의 반응과 함께 앞으로의 파장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 사건이 이제 어쨌든 그 조사를 받던 분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 실제 이제 의혹 수준이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옵티머스 관련된 회사에서 집기류라든지 복합기를 과연 지원했느냐. 네. 그럼 이제는 누구를 수사해야 되냐면
갖다 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지원했던 회사를 수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뭐 지금 의혹적으로 받았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 수사를 받다가 이제 그런 상황이 됐으니 결국 이제 지원했다고 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수사를 해야 될 텐데 그럼 과연 이제 뭐 진실은 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떤 부분이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 옵티머스 관련된 회사라는 그 회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 텐데 네. 아마 이제 야당은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정치적인 쟁점화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뭐 의혹 수준이지만 사실과 관계없이 이거 대표와 연루된 민주당 대표와 연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정치 쟁점화해서 여론을 본인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있어서 그런 네. 부분은 계속 할 거로 보이죠. 여당은 이 부분을 아니라고 이제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에 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앞으로 정치적 쟁점화는 될 수 있을 텐데 사실관계가 완벽하게 드러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수사가 일단 중단될 수 있고 또 다른 한쪽의 의견만을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사가 완벽히 사실을 밝혀내는 것으로 가기는 조금 어렵다. 다만 정치 쟁점화되면서 정치권에서 어떤 그 서로 비판하는 그런 어떤 지점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계속해서 윤석열 총장 얘기로 한번 가볼까요? 예. 법무부가 오늘로 예정됐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기일을 10일로 연기했잖아요. 예, 윤 총장 측에 심의기일 재지정 요구가 있었지만은 거부했다가 다시 받아들이게 됐는데요. 그 예. 배경에는 역시 그 문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했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절차를 중요하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잘 보시면 이렇습니다.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관련하고 징계위원회 관련 초창기에는 논란이 어디 있었냐면 징계 내용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시면요. 언론을 쭉 살펴보세요. 징계 내용의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야당 특히 이제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는 절차 문제를 갖고 나와요. 예. 검찰도 절차 문제를 주장을 하고요. 그래서 절차 문제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징계 내용보다는 절차 문제를 문제 삼아서 이 징계가 잘못됐다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수 진영하고 야당은.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경우가 나오든 이 절차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징계가 어떤 경우가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절차를 최대한 지켜서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와서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시는데 그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그 결정의 내용에 대해서 반발하는 일을 좀 줄이려는 그런 이제 의도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대통령의 부분을 강조하신 거고 법무부도 이제 그 부분을 받아들인 걸로 보여지는데 저는 뭐 잘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징계위원회 결정이 나오면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재가를 하는데 대통령이 재가를 했는데 이거 절차 문제가 있으니까 징계 내용도 다 잘못돼서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러면 이제 공격이 대통령께 화살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징계 내용 자체가 집행되는 데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차원이라면 차라리 시간이 좀 늦어지더라도 절차를 또 검찰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다 지켜줘서 더 이상의 반발이나 아니면 어떤 불만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에서 징계가 내려지고 결정이 내려지면 여론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고 또 윤 총장 물론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아마 일정을 미루게 된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말이죠. 그 추 장관이 검사 출신 징계위원 두 명의 인선에 난항을 겪으면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힌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법무부는 추진하는 걸로 계속 추진을 해왔어요. 예. 그래서 법무부에 출입하는 기자들이나 아니면 분위기상으로는 오늘 열릴 걸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통령의 지시가 있고 난 이후에 기류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검사 두 명 징계위원을 목부해산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수용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다면 만약에 법무부에서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오늘 강행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는 쪽으로 기류가 계속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그 말은 어느 정도 검사 징계위원 두 명도 확정된 걸로 보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갑자기 오후 와서 기류가 바뀌었는데 그게 대통령 지시사항이 전달된 이유란 말이죠. 예. 그렇다고 하면 검사 징계위원 두 명을 구해지 못해서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절차를 지키라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수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사후에 이 절차 문제 때문에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연기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징계위 명단과 관련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윤 총장 측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위 명단을 요구하고 있지만은 법무부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법무부는 이런 입장이에요. 만약에 명단을 공개했을 경우에 로비가 들어올 수도 있고, 원래는 이제 징계위원회든 심사위원회든 사전에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면 무슨 뭐 그 심사 같은 경우도 심사위원들의 이름이 먼저 공개되면 그 지원했던 회사들이나 단체들이 또 로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또 이 사안 같은 경우 잘 아시는 것처럼 검사 두 명이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징계위원회 그분의 이름이 공개돼 보세요. 검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회적 압박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제 위험성 때문에 법무부는 공개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만 저는 이제 만약에 징계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공개하는 문제는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인 것도 생각입니다. 법무부는 그것도 검토하지 않고 있는데, 징계가 다 끝난 뒤에 뭐 예를 들어서 이름을 공개하는 거는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그 징계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름을 공개하는 건 상당히 이 그 징계위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네. 그런 부담이 지속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검찰 입장에서도 그런 일이 갖고 이름이 공개가 되면 결국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도 이름 공개하는 것은 좀 안 하는 게 좋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끝난 다음에 필요하다면 이름을 공개해서 공정성을 담보하고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직후 대전지검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만약 구속된다면 징계위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약간 좀 견을 다르게 보는데요. 왜냐하면 산업부 공무원 관련된 문제는 사실 징계사회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이번 징계사에 산업부 관련된 조사 내용은 들어있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해서 징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까? 저는 그런 의문은 듭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징계위원회에서 이걸 어떻게 볼 거냐의 관점은 우리가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산업부 공무원 관련해서는 이건 감사원에서 수사를 의뢰한 것이고, 그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를 해서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징계위원회에 영향을 미칠 요소는 적다고 봐요. 뭐, 이제 여론은 뭐,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예컨대, 어쨌든 정부를 대상으로 수사를 강화하는 게 김 총장이 직무에 돌아오자마자 하는 행동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론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징계위원회까지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저는 뭐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네.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유로 제시된 6가지 그 징계 사유가 타당한지만 판단하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특별히 뭐 산자부 직원 4명에 또 3명에 대한 조사 또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안 되고가 징계위원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요소는 아닌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가 7일로 예정된 전국 법관 대표회의인 것 같아요. 네. 일부 판사들이 윤 총장의 징계 사유인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인데요. 이 결과에 따라서 징계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아까 이제 산자부 그 사건은 징계 사유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판사 사찰 문건은 징계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법관의 일을 해서 만약에 정말 이게 사찰 문건이 맞다고 얘기하고 이런 사찰을 벌인 검찰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면 징계위원회에서 당연히 그건 이제 이슈가 될 수 있죠. 왜냐면 실제 사찰을 당했다고 얘기하는 법관들이 느끼기에 이건 사찰의 내용이 맞다라고 판단을 해주면, 그리고 그런 의견들이 이제 어떤 성명이나 아니면 발표 자료로 나오게 되면 징계원들 입장에서 이건 사찰이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법조인들이 이게 사찰에 가깝다라고 판단을 해주면 법관에 의해서, 그건 징계위원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징계의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징계사유 6개 중에 제가 볼 때 가장 민감한 사안이 이 법관 사찰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가 법관들 사이에서 또는 공동의 성명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결이 났을 경우, 판단이 됐을 경우 이거는 징계사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0일 징계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 윤 총장의 거취도 결정이 되지 않을까 전망되는데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는 예단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가 나올지. 물론 뭐 정치적인 정무적 판단을 해본다면 뭐 법무부 장관이 위원들을 임명하니
그 법무부 장관의 입김이 좀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뭐 그렇게 보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여지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징계위원들이 이 사안이 워낙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여기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징계위원들이 지는 겁니다. 본인들 입장에서. 예. 그러면 징계 사유로 올라온 내용들의 그 어떤 증거라든지 아니면 타당성이 전혀 없는데 징계를 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감찰을 통해서 나타난 징계 사유들, 여섯 가지 징계 사유들이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서 결정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뭐 일부 언론에서 뭐 해임이 될 거다 이렇게 뭐 얘기하는데 그것도 지켜봐야 된다. 또 어떤 경우가 나올지는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엄청난 무게감을 가지고서 징계위원들이 어떤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 그렇다고 하면 징계위원회에 올라온 징계 사유들이 어느 정도 타당한지 그리고 어느 정도 그게 징계를 할 만한 사유가 되는지 하는 부분들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것도 예단하고 그게 맞다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에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한 날인데요. 이 법사위 소위는 어떻게 됐습니까? 법사위 소위는 지금 진행이 되고는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국민의힘이 워낙 반대를 하니까 상당히 좀 처리의 난관에 부딪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럼 과연 민주당이 단독으로 할 거냐는 문제인데 아마 계속 논의는 진행할 걸로 보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리고 그 논의가 정말 저게 부딪히면 그때 가서는 아마 이제 단독 처리나 할 텐데 그걸 너무 급하게 했다가는 또 국민적 여론의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야당이 이제 반발을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단독 처리를 밀어붙이기보다는 일단 협상하고 노력하는 방법들을 취할 것 같고요. 다만 국민의힘이 끝까지 반대를 하면 아마 단독 처리도 추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공수처법 같은 경우 올해 안에 꼭 처리하기로 지금 결정을 하고 민주당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발이 있더라도 추진될 가능성은 있다. 아마 이제 숨고르기 하면서 약간의 시간을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겠지만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를 할 경우에는 아마 단독 처리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원년 멤버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둔했다며 비난을 했습니다. 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친문 내 권력싸움의 표출이다 이렇게 보기도 했던데요. 주진우 기자가 과연 윤석열 패밀리일까요? 그렇게 이제 제가 볼 때 패밀리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아니 뭐 개인적으로 윤석열 총장과 친분이 있을 수는 있겠죠.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진우 기자가 어떤 입장도 아직까지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단정적으로 어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뭐 예전에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지금 말고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라든지 아니면 사법농단 수사 여기 할 때는 친여권과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친여권의 인사들과 교류가 있었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주진우 기자와 뭐 윤석열 총장이 친분이 있었을 수는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만 그것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인지 또 그 친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친분이 지금도 계속 같은 어떤 무게감으로 지속되고 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용민 씨가 이제 그런 주장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진우 기자가 어떤 형태로든 본인의 의사를 밝힐 걸로 보이지고요. 지금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죠. 입장 정리를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입장 정리가 나오면 그때 또 얘기를 해야 될 걸로 보이지는데 어쨌든 뭐 김용민 씨 입장에서는 이제 공개적인 질의를 했으니 거기에서 주진우 기자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 그리고 결정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패밀리라고 하는 부분까지 어떤 게 그 패밀리라는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주 가깝거나 아니면 윤석열 총장과 무슨 뭐 같은 어떤 노선에서 계속 지금도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차원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뭐 예전에 친분이 있었고 연락을 하고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것과 이런 그 어떤 한 배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주진우 기자의 어떤 발표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헌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헌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헌마트! 갑자기 일을 그만두라고? 왜? 전화해봐. 1577-2260. 월급을 깎는다고? 말도 안 돼. 일하다가 다쳤다고? 괜찮아? 전화해봐. 1577-2260. 당신 곁에 생각보다 큰 힘. 민주노총. 확진자를 간호했다는 이유로 빈집에서 자가격리를 한 간호사. 코로나 의심 증상만으로 최종 면접의 기회를 포기한 취준생. 생업을 걱정하기보단 완치 후 백신 개발을 위해 혈장을 기증한 부부. 확진의 기로에서 확신으로 스스로를 멈춰준 사람들. 고맙습니다. 당신의 확신이 수많은 확진을 멈췄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6시 31분 15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2부에서는 이슈 오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의성의 한 캠핑장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캠핑 텐트를 덮쳐서 4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맞아서 요즘 야외로 캠핑 떠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더구나 겨울철을 맞아 더욱더 안전에 주의해야 할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안동 낙동강 캠핑 축제를 비롯해 여러 캠핑 축제를 주최한 주식회사 연우의 김춘섭 대표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복잡한 도심을 떠나서 캠핑을 즐기는 분들이 요즘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캠핑 인구 증가가 그 체감적으로 느껴집니까? 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가족 단위 야외 내전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내 캠핑 인구가 600만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캠핑 용품 업체들도 올해 안에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캠핑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캠핑 업체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즐거운 캠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네. 말씀드린 그 의성 사고, 굉장히 위험한 사고였는데요. 그 이 사고의 가장 큰 책임은 뭐 물론 음주운전자에게 있겠죠. 그런데 사고가 난 곳이 캠핑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엄밀히 말해서 정식 캠핑장은 아니라면서요? 예, 사고가 난 곳은 정식 캠핑장이 아니고 강변에 조성된 다목적 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불법인 거죠. 예. 그리고 경북 북부 지역에는 캠핑 인구에 비해 캠핑 숙자가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캠퍼들이 마지못해 공원에서 캠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정식 캠핑장이 아닌 공원에서 캠핑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 텐트가 쳐진 곳에 차량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용객이 화장실을 갈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이용하기도 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정식 캠핑장이 아니고 공원이다 보니까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개수대를 이용하기 위해서 음주사들이 가끔 차량을 이용해서 그 움직이기도 합니다. 예. 이번 비안 사고는 저희들 추측으로는 뭐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차량을 이동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유형의 캠핑장이 아닌 캠핑장이 경북 지역 인근에 산재해 있다면서요? 예, 특히 그 안동 낙동강을 따라 조성된 공원들이 굉장히 많고요. 예. 그리고 지자체에서 하천을 정비하면서 소규모 공원들을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캠퍼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런 곳에서 많이 몰려서 캠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이 있거나 개수대가 있는 곳으로 제가 알기로는 많이 캠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제대로 시설을 갖춘 캠핑장을 만들던가 아니면 뭐 캠핑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공원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하천을 이용하는 것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캠핑장들이 성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약을 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예. 지금 캠프들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자체는 이것을 현실을 반영을 해서 좀 캠핑장을 확보해 주시는 것이 시급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자체 입장에서는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좀 더 많은 캠핑장 확보를 위해서 공원도 아니고 캠핑장도 아닌 이런 곳을 방치해 두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자체가 고의로 이런 사항을 방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비안면을 예를 들면 의성군에서는 캠핑 오는 가족들한테 유인물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비근하게 안동에도 지금 유인물을 나눠주고 있고요. 예. 음주로 인한 사고다 보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긍정적으로는 그런 캠핑장이 아닌 공원을 최근에 개방한 곳이 있습니다. 그 대구 금호촌을 이용해서 대구 북구청에서는 캠퍼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캠핑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한 적도 있다가 보니까 예. 경북 북부권의 지자체도 여기에 걸맞게 캠핑장은 아니지만은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공원들을 그 캠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무엇보다 사용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절대로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요즘 차박이 대세다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차박도 많이들 하시나요? 네, 차량을 이용해서 최소한 캠핑 장비만 갖고 즐겁게 하는 것이 차박입니다. 최근 차박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산업도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 차박을 하면 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안전을 위해서. 어떤 점을 각별히 좀 신경 써야 되겠습니까? 자리를 잡을 때는요. 차량 이동이 빈번한 곳은 피해 주시고요. 차량 배터리를 개조하거나 전기장치를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개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꼭 이런 제품들은 인증받은 전기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가급적이면은 캠핑장을 이용해서 차박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못해서 차박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곳은 피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겨울철 캠핑 때는 그 난방이 필수다 보니까 꼭 한두 차례 난방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뭐 최근에 봉화에도 그런 사고들이 있었고요. 난방 관련 사고는 대부분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과 화재로 인한 화상을 많이 입거나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가스 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또 어떤 점에 주의해야 되겠습니까? 텐트 안에서는 꼭 난로를 키우실 경우에는 환기를 시켜주시는 것이 좋고요. 춥다고 해서 꼭 텐트 안에서 문을 닫아서 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그리고 모닥불을 피울 때 하루 때나 꼭 텐트 밖에서 사용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기름을 넣을 때는 항상 밖에 나와서 기름을 넣고 그렇게 주의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난방기구 사용할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필수적으로 소화기는 가까이 두셔야 하고요. 예. 그리고 난로를 피운 주변에는 화재의 위험한 물질들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특히 어린 애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울타리에 치시는 게 좋고요. 예. 뭐 밤에 주무실 때는 가급적이면은 난로를 끄시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 밖에 겨울철 캠핑을 위해서 주의할 점 어떤 점이 있을까요? 아주 기본적인 건데요. 난방 용품과 전원기구는 자주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캠핑을 가기 전에. 네. 그리고 음주는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악천후일 때는 캠핑을 안 가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거나 기상 조건이 안 좋을 때는 환불을 받으시고 캠핑을 안 가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은 캠핑장을 이용을 하시는 것이 보험 처리도 가능하고 안전도 담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이 보험 문제도 또 걸리는군요. 네. 외국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캠핑에 관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반면에 아직 우리는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부족한 면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들 우리나라도 천재지변에 안전한 국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사례를 보면은 천재지변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릴 적부터 기본적인 필수적인 교육을 캠핑 레저 관련된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캠핑과 관련해서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에게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죠. 캠핑장은 담벼락 없는 공동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애들은 서로가 이웃집에서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어야 하고요. 가급적이면은 지나친 음주를 삼가해 주시는 게 좋고 그 지역의 문화나 역사를 한 번쯤은 탐방하고 그 지역의 좋은 먹거리를 찾아서 외식도 한번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식회사 연우의 김춘섭 대표와 함께 캠핑과 관련된 얘기 나눠봤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넬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나 토론하고 싶은 내용, 고민거리를 안동MBC 라디오넬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담은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6시 42분 거의 다 됐습니다. 계속해서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입니다. 12월 10일부터 다음 주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 무엇을 준비하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N에서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세 대란이라는 말이 계속되고 있고 연일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재난지원금은 3조인데 전세 대책으로 11조 원이 편성된 걸 보면은 그만큼 임대차 관련 문제가 부동산 시장에서 큰 것 같습니다. 이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이 없는 상태라고 봐야 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난달 11월 19일 대책을 내놓고 나서부터 오히려 전세 가격뿐만 아니라 주택 가격도 계속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부가 내놓은 대책 자체가 시장에서 이게 현실성이 없는 내용이다. 어떻게 그 가정을 꾸미고 있는 세대들이 호텔 오피스를 바꾼 것을 들어가서 살 수 있느냐. 그리고 뭐 그 아파트 대신에 다세대 아파트만인 집이 아니다. 이런 어떤 정치적인 논리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그 정치적인 그거에 반론하듯이 민심이 단이 흩어졌다. 이런 시장의 반응들도 나오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119 대책 이후에 가격 상승에 대해서 오히려 더 지금 매수세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그 빨리 나서서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그 대체안으로 뭐 발표가 코로나 문제 때문에 예산을 3조 원을 하면서 동시에 7조에 해당되는 것만큼을 예산을 평상하는 걸 보고 시장에서 반응이 좀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대처할 수 있는 다가구라든가, 그 다음에 신축하고 있는 다세대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임대를 맞추고, 또 오늘도 발표가 나왔지만, 40년짜리 모기지논 그 상품을 내놔서 장기 임대를 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놓겠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국민들은 그럼 나는 내 집 없이 살아야 되느냐, 이런 불만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또 역시 그 현실성 없는, 그렇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계속 시장에서의 차가운 냉대에 대해서 무언가를 반영하기 위한 정책이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나머지 사업비들은 어디에 쓰여지는 걸까요? 이 코로나 재난 지원비도 최근 늘어나는 확산세를 봐서는 시급한 문제입니다만은 그 정부가 전세난 대책을 위해서 비용을 책정한 것을 봤을 때는 그만큼 시장의 상황이 시급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뭐 그 생계를 위협받은 만큼 다들 코로나가 굉장히 더 지연이 됐었을 때 심각하다라는 상황들은 누구나 다 절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11조 원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언급시켜드린 것처럼 신규 매입을 통해서 임대주택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약정금으로 한 2조 원 가까이를 편성을 해놨고, 무엇보다도 이제 말씀했던 상가, 오피스, 근린 시설을 활용해서 그걸 공공 전세형 주택으로 전환하겠다는 데 거의 1조 원 가까이 되는 9천억 정도를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 전세를 하기 위해서 전환하는 기금이 너무 많이 측정되어 있다라는 것들이 시장에서는 좀 불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임대차를 냈다가 그것이 하나의 다세대 주택들에 의한 투기 수단이라고 해가지고 그 임대세대를 없애고 줄이면서 실질적으로 오피스텔 사업자가 그 임대 사업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 기금 대출을 통해서 주택 수를 더 매입을 하겠다, 이런 재정을 통해서 그 추가로다가 숫자를 늘리겠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도 한 1,500억 정도를 예산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 오피스나 호텔을 전환하는 것이 너무 중소형 아니면 원룸 형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중형평형에 대해서 이제 공공임대도 평수가 좀 큰 것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면서 1,800억 정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월 1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실행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에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전월세 신고제야 뭐 그 부동산에서 해주니까 대부분 뭐 깊이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아무래도 전월세 상한제보다는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것이 어떻게 발효가 되는지가 가장 민감하실 것 같습니다. 보통 이번에 이제 가장 그 계약 그 문제가 되는 것들이 계약갱신이 보통 전월세가 2년 단위였던 것이 2년 더 연장해서 4년이 되다 보니까 내가 어느 시점에 집주인한테 통보를 해야 되고 거꾸로 집주인 입장에서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통은 6개월에서 한 달 사이 전까지만 해도 알리게 되면 되었는데, 이번엔 양쪽을 다 보호받기 위해서 최소 2개월 전까지는 통보를 하라라는 내용으로 좀 바뀌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래서 12월 10일 기준 전이냐 이후냐 내가 계약을 맺은 거에 따라서 분명히 이거 적용되는 시점이 달라지니까 좀 준비할 시간을 가지시면서 계약을 좀 연장해 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예를 한번 들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2020년 12월 10일이 기준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그 2020년 11월 10일 지난달 10일에 계약해서 네. 2022년 11월 9일 계약 만료일이 되는 분들은 계약 청구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언제까지 실행하는 겁니까? 네. 12월 10일 다음 주 10일 기준이니까 이분은 한 달 전에 하셨으니까 1개월 전까지만 최대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2년 10월 9일까지가 본인이 갖고 있는 계약 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2020년 12월 11일에 2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게 된다면은 네. 계약 만료 시점에 계약 갱신을 하고 싶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12일이 지난 11일이니까 신법을 적용해서 두 달 전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22년 10월 20일까지는 집주인한테 계약 갱신을 하겠다로 요구를 하셔야 되고 예. 마찬가지로 집주인이 이거를 잊어버려서 의사 표시를 안 하셨다고 한다면 집주인은 또 그게 묵시적 갱신이 되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또 집주인도 잘 알고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는 그 기준의 의사 표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나는 전화해서 상대방한테 알렸다라고 하시는데 가능하시면
서면하거나 문자나 이메일 같은 걸로 해서 증빙 자료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도 정부에서 그 권고하는 사항은 내용 증명이라는 우편을 통해서 법적인 좀 형식을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내용 증명이라고 하면 다들 겁먹고 무서운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니까 예, 가능하면 뭐 핸드폰에다 문자를 남겨놓으시되 그렇게 하시더라도 반드시 집주인한테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라는 답변을 꼭 받는 형식을 갖추시는 게 가장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증명이라고 하면은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양쪽 다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전화를 해서 알리고 그 네. 내용을 뭐 녹취해둔다거나 문자 네.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내가 항상 거기서 문제가 됐던 게, 내가 주변이 시끄러워서 난 그때 그냥 네가 얘기하는 거 잘 못 알아들었어. 그래서 통화 내용이 나는 이렇게 이해를 했다라고 반론이 되실 경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가 이렇게 연장하는 거 집주인님 동의하시죠? 아니면 또 거꾸로 집주인 입장에선 나 그날까지 계약 만기한다고 알렸습니다. 알아들으셨죠? 라고 해서 꼭 반론을 하셔가지고 합의에 대한 답안을 들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묵시적 갱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네. 좀 애매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네. 이해하면 될까요? 이게 이제 계약 만료 전까지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둘 다 아무런 의사 표시하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이 그대로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게, 계약 연장 의사를 그대로 그냥 진행을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은 계약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한 번 더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요즘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묵시적 갱신이 된다 하더라도 세입자는 오히려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 아니면 통보한 지 3개월 지나고 나서 본인이 또 이걸 갖다 유지 못하겠다라고 해주실 수 있는데, 반면에 집주인은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주인 입장에서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게끔 본인이 기간을 조정하시려고 한다면 반드시 계약 갱신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셔야 되는 것도 주의하실 사항이십니다. 자, 그러면 묵시적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에게 언제까지 말해야 합니까? 예, 이번 12월 10일 이전 계약을 맺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6개월에서 한 달 전까지만 알리면 되는 것이고 예. 그 이후 계약은 반드시 2개월 전까지는 알리셔야 계약에 대해서 묵시적 갱신권이 발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의사를 표기하게 된 경우에 묵시적 갱신으로 되었다, 2년이 연장되었다 했었을 때 그 요구권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세입자분이나 집주인이나 항상 대응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매거진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도연 씨. 네, 종일 찬바람이 불면서 날씨가 많이 쌀쌀했는데요. 오늘 하루도 추운 날씨 속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 코부터 가슴까지 차가운 기운이 감도는 그런 저녁 시간입니다. 내일도 고기압 영향으로 맑겠고요.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릅니다. 주말인 내일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 날씨 상황 대체로 무난합니다. 다가오는 일요일은 토요일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지만 다음 주에는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많이 춥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 영하 6도, 한낮에 8도 예상됩니다. 영주 현재 기온은 2도, 체감온도 0도, 습도는 33%입니다. 날씨였습니다.